새마을금고 보험. 100차네. 꼭 가야 돼? 아니, 노성민이 가족 코스프레 할게 뻔한데. 아,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비위가 약하거든. 언제까지 피할 순 없잖아. 피하는 건 적성에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네가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 그러면 취할 것 같으면 말해. 참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못하는 게딱 하나 있는데 그게 참는 거야. 진짜? 아이고, 역시 내 여자. 갈까? 가자.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이렇게들 와줘서 고맙다. 고맙긴 당연히 와야지.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나고 좋네. 아, 엄마만 있으면 완벽한데. 엄마는 천국에 갔겠지? 세례도 받았잖아. 나도 어머니 자리를 대신해서 일하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외로운 법인데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자리가 높아서 외롭나. 자식들한테까지 마음을 안 주니까 외롭지. 야, 엄마는 왜 그렇게 자식들한테 냉정했을까? 남의 자식한테는 안 그러면서? 누나, 핏줄이 다가 아니잖아. 마음 잘 맞고 서로 아끼면 그게 가족이지. 너는 같은 주씨라고 쉴드 치는 거니? 네가 우리 엄마 자식이 아니어서 그래. 주천숙 회장님 자식으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빡센 건데.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라도 서로 쌓인 원망과 오해가 있으면 풀고 가자. 좋아, 난 뒤끝 없어. 원래 가해자는 뒤끝이 없어. 가해자? 너 내가 뭐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 너 그 피해의식이야.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의식도 있는 거야. 그래서? 넌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 내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 너한테 두 배, 세 배 당한 게 너 어디 한두 번인 줄 아니? 그만들 해. 싸우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 그리고 과거라도 잘못은 잘못이야. 수환이 네가 사과해. 오빠! 수환아. 미안해. 그래,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 여보, 와인 좀 더 가져올까? 네.